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오늘 뉴스 3부터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예. 지난 뭐 약간 조정받은 한 2주 동안 보니까 외국인들은 삑! 그 BBIG에 그리고 네. 개인은 반도체 쪽에 베팅을 많이 했다고요? 이 13일 날이 네. 우리나라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가장 높았던 때거든요. 2,437포인트였는데 8월 13일. 예, 네. 8월 13일이. 근데 지난주 말에 2,353포인트니까 어쨌든 계속 치달아 올랐던 우리 코스피가 한 2주 동안에 3.4%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사실 미국의 S&P는 오히려 4% 이상 올라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치잖아요. 그것도 참 묘해요. 우리가 글로벌 라이브 시작한 이후에 아 진짜 끝도 없어. 아니 3대 지수 다 빠진 날을 세 보니까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달 동안 우리 동학개미운동이 서학개미운동으로 바뀌어서 그런가. 하기야 오늘 뉴스 보니까 네. 테슬라의 국내 투자자들 다 모아서 합산해 보니까 10대 주주 10대 주주보다 더 높다. 거의 1%.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개인의 이 주식시장 참여라는 게 우리 예탁금이 뭐 52조다, 뭐 개인의 순매수가 몇십조다 이런데 플러스 미국 주식까지 따지면은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되는 건데 어쨌든 기간 중에 코스닥은 854포인트에서 841포인트로 여기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좀 덜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조정 기간 2주 동안에 과연 외국인 기관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주로 샀는가를 보면 장세를 좀 판단해 네.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아침에 그 매일경 한국경제에서 그런 기사를 내서 참 재밌어서 제가 인용을 해보는데요. 차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2주 동안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던 2주 동안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코덱스 200이라든지 타이거 MSCI 코리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한국 한국을 샀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종목으로 보시면 삼성 SDI하고 네이버 이런 것들이 이제 순매수 상위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간 중에 보니까 삼성 SDI가 44만 4천 원에서 46만 6천 원으로 올라 있고 네. 네이버가 30만 5천 원에서 33만 3천 원까지 이렇게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던 주도주들이죠. 네. 주도주들을 외국인들이 이제 접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기관은 좀 더하죠. 1위 종목이 LG화학인데 그 70만 원에서 75만 9천 원으로 올랐고 2위가 카카오인데 36만 2천 원에서 40만 5천 원으로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에 개인 투자자 보시면 와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6,700억 이상 샀거든요. 2주 동안이에요 이게. 그런데 5만 8천 원에서 5만 5,400원 그러니까 6.1%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2위가 아. 역시 반도체 SK하이닉스인데 기간 중에 역시 8만 200원에서 7만 7,800원으로 4%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6.1%가 빠졌고요. 자 이제 차트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야, 그 개인이 역시 또, 네. 기관하고 외국인한테 당했네. 꼭 그렇게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하나금융투자의 퀀트 담당하는 이경수 네. 연구위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네네. 프로에도 한번 나오셨습니다만은 분석한 걸 보니까 3월 이후에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 이걸 보니까 3월 이후입니다. 코스피를 평균 16.2%를 상회했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개인 투자자들.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기관이 공평하게 네이버 카카오를 순매수 2등 이렇게 샀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4월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1조씩 샀어요. 사실 그것의 차익 실현 매물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기간적으로는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산 LG화학 삼성 SDI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글쎄요. 이런 것들도 누가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일부 이익 실현을 하면서 아마도
굉장히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샀다라는 게 한 2주 정도 그리고 한 달 정도 이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떻게 될는지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예전에는 제가 이걸 분기별로 다른 매체에서 소개를 하면서 아유 개인 투자자 또 당했습니다. 외국인한테 털리고요. 네?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단골로 해드렸는데 그런 조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주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많이 산 걸 보니까 제넥신, 물론 이제 현대차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네. 태영건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액세스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단까지 이제 많이 이제 매수 상위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기관은요 LG화학 카카오가 1, 2등이라는 말씀드렸고요. NC소프트, 현대모비스, 네이버,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거의 시총 10위 안에 들거나 그 언저리에 있는 네. 그죠? 대형주 위주로 산 거죠. 외국인도 코덱스라든지 타이거 이것은 뭐 우리 한국 시장을 산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다음에 삼성 SDI, 네이버, LG전자 특기할 만한 건 신풍제약을 매수 5위네요. 6위군요. 6위. 이것도 좀 특이해 보이긴 한데 네. 그다음에 SK텔레콤 뭐 이런 것들을 샀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극명한 비교가 되는 거는 5위권 밑으로는 크다지 뭐 그렇게 특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매수상위 1, 2위 종목에 대한 굉장히 대별적인 네. 그런 태도가 나왔는데 어쨌든 반도체가 지난주에 뉴스블로그 하나 나왔죠. 그 고정 거래 가격은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현물가의 하락이 좀 멈췄다 이런 뉴스플로우가 있고 또 네. 오늘 아침에 단일 공장으로서 가장 큰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이 이제 준공을 했다 이런 뉴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패턴이 지난 조정기 2주 동안에 굉장히 달라져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역시 예전 주도주 배터리라든지 언택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가는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더 샀다라는 것은 장의 주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정을 받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의 고루고루 사랑을 받은 것은 역시 차 중에 현대차가 되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네. 물론 이제 현대차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출연자들 중에서도 현대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얘기한 그런 종목으로 돋보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배팅에 대해서 누가 이겼는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네. 알겠네요. 네, 이건 네. 이제 조정받을 기간에 네. 개인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샀다니까 사자마자 뭐. 근데 네. 물론 이제 2주 초반에 네. 2주 동안에 초반에 산 분들은 조금 결과가 안 좋아 있긴 있는데 내렸으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모르죠. 이제부터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틱톡 미국이 강제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중국이 결국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아예 기술을 막아버렸습니까? 이게 좀 묘하게 흘러가요. 네. 틱톡을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러다가 우리 그 개인 정보라든지 국가 안보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틱톡을 매개처리해서 많이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나가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유수의 기업들이죠. 마소.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수에 월마트가 돈을 같이 되겠다 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오라클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마저도 사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판이었는데 네. 이번에 뜬금없이 중국에서 이거 우리 허락 없이 못 판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중국 기업이 AI 기술을 수출할 경우에 상무부,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골자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냐면요. 음성 합성이라든지 인공지능, 인터랙티브 인터페이스, 음성 평가, 지능형 인식, 데이터 분석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 매각할 때는 중국 당국의 허락을 받아라. 근데 이제 이 바이트댄스의 틱톡이라는 게 여기에 다 해당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자기네도 핵심 기술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각 협상 중단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매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나 진배 없어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검토를 해라. 중국 당국자가 틱톡에게. 네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중국 역시도 뭐 이 경제적인 보복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뭐 세금으로 한다든지 무역 간의 어떤 관계로 할 경우에 훨씬 더 그 자극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대선전이 얼마 안 남아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중국도 괜히 불똥이 튀길 수 있으니까 똑같은 논리로 틱톡의 인수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저도 사실 틱톡이라는 걸 뭐 진짜 화제가 돼서 몇 번 본 거 외에는 네. 앱도 안 깔아놨거든요 솔직히 네. 네, 그런데 우리 아마 제 또래라든지 아마 이 틱톡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이나 본 분들도 하긴 뭐 대단해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틱톡의 위상을 저희가 중앙일보에서 차트로 잘 그려놨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면 한번 보시죠. 이게요 2019년 2분기부터 2020년 2분기 사이니까 직전 1년 동안 앱 다운로드 건수거든요. 네. 근데 이 틱톡만 보면 인도에서 무려 3억 8천만 다운로드예요. 인도에서만. 네네네. 미국에서 8,100만. 그런데 옆을 보세요. 페이스북은 그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5,200만, 인스타는 5,600만, 스냅챗이 4,300만입니다. 게임이 안 되네요. 예, 거의 두 배 가까이 네. 높은 거고. 그리고 신흥국 중에 가장 뭐 인구도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브라질에서만 7,900만 다운로드예요. 이것도 역시 페이스북을 이기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6,400만인데 뭐 페이스북한테 조금 밀리지만 인스타 이런 것들한테는 훨씬 많고 러시아에서 압도적이죠. 4,200만. 근데 이게 다 젊은 세대 위주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틱톡의 위상이라는 게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그 돈 많은 기업에서 왜 이걸 이렇게 그 애정을 가질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유튜브, 페이스북처럼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냥 소프트웨어 그냥 탑재하는 그런 네.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 틱톡을 인수라면 아마존하고 지금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좀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는 뭡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라고 하잖아요. 이 애저의 점유율을 5% 이상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틱톡 쓰면요? 네, 틱톡을 가져오면. 가져오면?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략적인 포지셔닝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전통의 그 오프라인 쇼핑의 강자인 월마트는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여기다 돈을 내려고 하나. 월마트의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지금 7%라 그래요. 아마존이 44%란 말이죠. 6분의 1도 안 되는데 여기다가 월마트에다가 틱톡 사용자 잠재적 소비자로서 전환을 시켜버리면은 이거 일시 한번 역전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한 격차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하고의 연계 뭐 네. 이런 것까지도 이제 그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죠. 빌 게이츠가 틱톡 인수는 독이 든 성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저 디즈니 출신의 케빈 메이어 CEO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사퇴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틱톡 인수 전이라는 게 전망도 엇갈리고 네. 인수도 지금 좀 헷갈리고 있어서 이왕윤 교수님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만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월마트 이런 것들이 틱톡 인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산됐을 경우에 또 정말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미국 주식의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주식 시장만 놓고 볼 때는 좋지 않은 뉴스 플로우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죠. 코로나에 집에서 많이 주문해 드시는 분이 예. 굉장히 늘었는데 마켓컬리 대표적이죠. 재고가 바닥날 정도였습니까? 이게 예. 매일경제에서 지난 밤에 늦게 단독을 보도한 건데 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불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워낙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어디 상점에 가서 뭐 사는 것도 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켓컬리라든지 쿠팡 이런 데 주문을 하는데 마켓컬리가 이렇게 이제 뜬 거예요. 시스템엔 일단 재고 소진 상품 발생
안녕하세요, 고객님. 마켓컬리입니다. 금을 주민약 폭증으로 다수의 상품 재고가 소진되어 품절이 발생했습니다. 재고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23시, 이게 어제 기준입니다. 23시 이후에 재방문을 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죠. 물건이 없어 못 판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제가 왜 이 기사 특정 기업에, 이거 비상장이긴 합니다만은 특정 기업에 이런 재고 소진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냐면은 이런 거죠. 아, 마켓컬리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야, 이 마켓컬리가 아직 시스테미컬리 고객에 대한 응대에 미흡함이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대응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어쨌든 이 온라인 그 이 쇼핑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이건 대세가 될 거다. 한번 네. 말씀드렸죠. 저 같은 사람이 마켓컬리나 쿠팡을 쓰면 다시 역전 안 됩니다.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장기업도 이 비즈니스와 연관된 상장기업들의 연관된 산업. 예를 들면 아니 뭐 지난주에도 골판지 업체들 좀 떴는데 네, 네. 이게 뭐 골판지 업체를 지금 사시라는 게 아니라 아니 재고 소진이 될 정도면 얼마나 많은 배달이 있었겠어요? 그럼 다 상자에 쌓여 갔을 거 아닙니까? 매출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고 이렇게 되면 결제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결제 폭증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온라인 결제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 생태계. 그리고 또 하나는 아 그러면 마켓컬리가 안 되면 한번 불편하면 또 뿔나잖아요. 그럼 딴 데로 가요. 또 이쪽으로 다 안 와요 또. 딴 데 가서 더 잘해줘. 그러면 예를 들면 쓱닷컴이라든지 네. 전통의 이제 그 오프라인 쪽에서 확장했던 그런 기업들도 아 우리도 한번 할 만한데 물량은 그쪽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스테미컬리 그죠? 쓱닷컴.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한 변화가 있고 한 가지 걱정은 야 이게 2.5단계, 2단계 연장, 전국 확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우리 영세 자영업 하시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면. 예? 그래서 저는 지난주, 아, 토요일 날인가요? 우리 동네 총각내 야채가게 가서 그거 샀는데, 예. 진짜 굉장히 양극화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 다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이 아니라 이거 엄청난 자본이 들어간 대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네네네. 이,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섬세하게 챙겨야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프라인 쪽에 이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도 같이 내줘야지 그러면 진짜 줄도서 난단 말이에요. 네.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 굉장히 상징적인 뉴스다. 마켓컬리 재고 소진으로 상품 배달 접수 더 못 받는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떠 있네요. 네, 물론 이제 전에도 종종 뭐 특정 종목들에 대해 특정 그 상품들은 뭐 재고가 소진되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아주 그 대규모로 재고가 좀 소진된 상황이라 네. 뉴스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가끔 마켓컬리 예전에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 조금 비싸요 마켓컬리. 비싸죠? 네, 좀 비싼 편이에요. 대체로 그 가격대를 보면 쓰기 조금 더 싸고 네. 마켓컬리보다는 쓰기 좀 더 싸고. 제일 싼데 어딘 줄 아십니까? 제일 싼데? 망원시장? 그렇지. 네. 전통시장이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싸요. 그럼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조금 더 줘요. 그러면 더 주시기도 하고.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싸요. 아니 그게 원래 이제 그런 재미로 그런 그렇게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뭐 네. 하나하나 얼마나 그 상품 갖고 온데 힘드셨는데. 더 주신다니까 그냥. 자 뉴스상 이 정도로 예.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항영 교수님 만나러 갈 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미국 주식에 한번 미쳐보겠습니다. 네. 예.